자, 그래서 한결이 요즘 들어서 틀리는 게 조금씩 계속 있는데요. 오늘은 연습을 좀 제대로 해봤나요? 네. 오케이. CA23에선 뭐 배웠나요? 어떤 과목 좋아하냐고 물어요.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 음악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like music? 뮤직 어떻게 써요? M-U-S-I-C요. 오케이, okay. Do you like music? 오케이, okay. 자, like가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다. 좋아하다, 그러면 좋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에요? 하다시요.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비동사요. 아, 비동사. 아, 두요. Do나 does가 숨어있는데 여기서 뭐가 숨어있었어요? 두요. 두가 숨어있었죠. 만약에 You like music은 무슨 뜻이에요? 넌 좋아한다 음악을. 그렇죠. 너는 좋아한다. 이게 이 부분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부분을 보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은 누가다, 누가니라고 해요. 네. 영어는 누가 뭐뭐 한다란 말을 항상 붙여놓습니다. 네. 오케이.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이 두는 이 속에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려고 두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까? 자, 뭘 좋아하냐고 물었으니까 대답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대답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네요. 잠깐만요. Do you like music?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난 음악 좋아해. Yes, I do. I like music. 그렇죠. Yes, I do. I like. 네, 왜 갑자기 한글로 바뀌지? Like music. 하면 되겠죠. 여기에 do는 뭐 대신 왔냐면 like. 뮤직 대신 왔어요. 두는 모든 하다시의 대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뜻 대신에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Yes, I like music.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오케이. Yes, I do. I like music. 계속해서 너 영어 좋아하니? Do you like English? 그렇죠. I like English 어떻게 써요? ENG L-I-S-H요. 그렇죠. Do you like English? 영어 배우면서 English 정도는 쓸 줄도 알고 읽을 줄도 네. 알아야 되겠죠. 네. Do you like English? 그랬더니 그래, 나는 영어 좋아해. Yes, I do. I like English. 그렇죠. Yes, I do. I like. 자기 마음대로 한영이 바뀌네. I like English. 맞습니까? 네. 어, 참. 그럼 여기에 두는 뭐 대신 왔을까요? Yes, I do 할 때 두는. 여기서 I like English. English 대신 왔죠. Yes, I like English. I like English 이렇게 하네요. 엄청 좋아하는 모양이네. 오케이. Yes, I do. I like English. 계속해서 너 수학 좋아하니? Do you like math? 그렇죠. Do you like math? 어떻게 써요? M-A-T-H요. 그렇죠. Do you like math? 과목 이름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Do you like math?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수학 안 좋아해. No, I don't like math. 그 알겠죠. 자, 여기에 don't는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거예요? Do not. 그렇죠. Do하고 not이 합쳐진 거죠. 네. 그러면 나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뭔데? I do not like math. 그렇죠. I don't like math 또는 I do not like math 하면 되겠는데 나는 난 수학을 좋아한다는 뭐였어요? I like math. I like math 하면 되겠죠. 자, I like math는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고요. I do not like math는 나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좋아한다 라는 말을 반대말 하고 싶으면 좋아하지 않는다 만들면 되는데 영어에서는 I like math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까? not이요. not을 집어넣어요. 안녕히 가세요. not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not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뭔가 나타났는데 이 do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Like 속에 숨어 있다가 like가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니까 뭐가 들어 있다. 그거 뭐야? 무슨 뜻을 가진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니까
M is R? 비동사가 아니라 하다시 대장. 하다시 대장. 하다란 뜻을 가진 뭐가 숨어있다? Do. 도가 숨어있다가 not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줄여서 don't를 만들기도 하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하지, 너 좋아하니,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 배우고 있네요. No, I don't. I don't like math. 계속해서 다음 페어. 너 과학 좋아하니? Do you like science? 그렇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좋아하니 라는 말 계속 Do you like science? 어떻게 써요? S-C-I-E-N-C-E. 그렇죠. Do you like science? 묻는 말인데 또 물음표 안 했어요. 어?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뭐 나는 과학 안 좋아하고 수학 좋아해. No, I don't. I like math.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쓰면 틀리죠. 이런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I가. 어, I가 왜? I가 왜? 나는이란 뜻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쌤이? 대문자. 대문자로 꼭 써야 된다 그랬죠? 어? 예. 귀찮죠, 그럼 규칙, 그쵸? 네. 그렇죠. 귀찮게 그냥 대충 막 하면 되죠. 그 다음에 Do you like science? 이런 것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대문자로 안 바꿔요.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로 써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 오케이. 사소한 규칙들이 있는데 물음표를 안 한다든지 I를 소문자로 쓴다든지. 하지만 스펠링 같은 건 잘 익히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네. 대화에 나오지 않은 미술은 뭐예요? Art. 그럼 뭐? ART. 그렇죠. 뭐 나오지 않은 건 이거밖에 없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예. 그거 그때 이게. 응.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그거 이번 달까지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 네.